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김주한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안준영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손윤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조준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천리원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엄정아라고 합니다. 밥 먹어라라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공부 좀 더 하고 와라. 핸드폰 좀 그만하는 말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잘 다녀왔니? 수고했어 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힘내라, 넌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공부는 아니? 라는 말을 제일 듣기 싫어요. 전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고 그런 말 하니까 속상해요. 공부 좀 더 해. 공부를 하고 왔는데 더 하라고 하면은 하기 싫어요. 좀 슬퍼요. 너는 안 돼라던가 저의 가능성을 무시하는 말을 제일 싫어해요. 안 돼라고 하는 소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신감을 굉장히 낮추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뭐든 안 된다는 소리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넌 못해? 난 잘할 수 있는데 왜 못하는 걸 못한다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너 왜 그러니? 이런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에는 분명 제 생각과 나름의 신념이 있는데 제 일에 약간 딴지 거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수고했어. 내일도 잘할 거야. 뭔가 오늘의 수고를 좀 덜어주는 느낌이랄까, 위로가 되는 말이어서 그래서 듣고 싶어요. 잘하고 있어 라는 말을 제일 듣고 싶어요. 자존감이 많이 낮은 편인데 잘하고 있다고 그냥 말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거니까 더 자신감을 가지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저의 선택에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말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저를 응원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말이 되게 안도가 되더라고요. 넌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 말을 들으면 뭔가 좀 자존감도 높아져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괜찮아, 잘했어 라는 한마디를 가장 듣고 싶은 것 같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어서 누구도 괜찮다, 잘한다 라는 소리를 해주지 않는데 누군가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면 되게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서 듣고 싶어요. 사랑해. 제가 평소에 표현을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약간 다른 사람한테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듣고 싶은 것 같아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너는 잘하고 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길 바랄게. 넌 참 멋있는 사람이야. 지금까지도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거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버티자. 수고했어. 내일도 잘할 거야. 사랑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